회사 왜 들어왔죠? 가장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회사라는 점에. 이거 가르치려고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PB를 하면서. 면접 때는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최악의 인터뷰는 뭐냐면 거기서 나의 뭘 하려고 하는, 왜냐면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5분에 한 번씩 주옥 같은 얘기들. 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정!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 지금 이제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유선호 씨 그리고 권우찬 씨 두 취준생들 모시고 어떤 궁금증들이 있나 저희가 1부에서 좀 확인을 해봤고 예. 2부도 조금 더 궁금증들을. 2부는 너무 개념적인 거 말고 그냥 까고.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네.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맞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 하면은 네. 돈을 되게 많이 번다. 연봉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연봉책에 이런 부분은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네. 뭐 성과급이 네. 대표적으로 많은 직종이에요. 아, 성과급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직급에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업계를 떠난 지 좀 된 데다가 요즘은 이렇게 연봉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실례. 네. 예전에는 그냥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알지. 때깔 보면 알거든. 때깔 보면 저 아저씨는 한 1억 5천 받겠구나. 좋아하시는 한 4천. 근데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오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은행원 중에 와 걔 대박 났다더라. 이번에 성과급 받아가지고 한 20억 받았다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증권이 있어요? 증권은 있지. 올해 신문에 뭐 투자증권에 네. 김 무슨 무슨 차장 CEO보다 월급 더 많아. 그 맨날 나잖아. 증권회사에 그렇게 신문에 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분이 지망하는 IB, PB 조직에 대부분 있어요.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나눠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그 성과도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큰 회사일수록 좀 덜하고 중소형사일수록 더 그 인센티브 성과가 더 세죠. 대형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에서 던져주는 일 처리하기도 바쁘거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계열도 없고 증권회사도 자기 자본도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뭐 맨땅에 헤딩이라고 생각하는 거든. 그러니까 성과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봉은 어쩌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에 비해서 신입사원 레벨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차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신입사원 때부터 그럼 성과급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이 돼야지 성과급으로 들어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직군도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은 연말 보너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나의 연봉은 2020년도에 1억에 성과급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다. 너무 개판치지 않는 이상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 조직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 증권맨이 되는 길인데 왜 제가 돈에 대한 집착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증권회사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연봉도 상한선이 없을 수 있는 직군이 거의 유일하게 증권이고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흘러다니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큰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참고로 네. 우리나라에서 연봉 탑 찍으신 분, 그러니까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말고 네. 샐러리맨 중에 네. 탑을 찍으셨다고 맞죠? 내가 잊어버린 걸 당신 어떻게? 네, 저는 또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질문 없어요? 인턴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요즘에 인턴 귀하기 힘들어서 뭐 금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금턴이요? 네, 인턴을 하기 위해서 뭐 인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인턴을 하기 위해서 네, 인턴을 해? 경력자를 아. 뽑아요. 인턴을 네, 뽑는데 인턴 경력자를 근데 이제 듣기로는 증권사에 한정돼서 인턴한테 이제 크게 역할을 부여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프로님이 보실 때 인턴의 유무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크게 작용을 하는지 글쎄요 뭐 최근에 제가 리크루터를 안 해봐서 최근에 이제 경영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정말로 증권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선배든 또 지인이든 조그만 자산운용사라든지 상호펀드 회사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PB 같은 경우는 가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저 뭐뭐 대학교에 뭐뭐 전공하고 있는 누군데 나 이 증권업계에 들어오고 싶은데 저 여름방학 두 달 동안은 부급으로라도 좀 와서 견습생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가장 유연하게 응대해주는 동네가 여의도일 수도 있어요. 인턴이 네. 아주 필수적인 코스업은 아닌데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자기만의 유니크한 어프로치도 해보세요. 그래도 실패했다? 그럼 면접 때 얘기해서 저 이렇게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 금융인생, 증권업계 인생 동안에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오히려 못한 게
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한 5분에 한 번씩 주옥 같은 얘기들. 아 우리 김프로님. 혹시 두 분은 선호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래에셋이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업무 환경이 영업 환경 자체가 좀 짜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자유롭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해서. 거기는 못 가네. 그렇게 발언한 것도 오셔 거기. 그렇죠. 제가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네, PB를 하면서 면접 때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네,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바로 최악의 인터뷰는 뭐냐면 이 조직을 이용해서 나의 뭘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만 비치면 거기는 가차 없어요. 그건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될 수가 있어요. 금융은 신뢰거든. 아 이거 아빠 면접 때 했었어야 된다. 아, 네. 아무리 좋은 스펙과 아무리 좋은 인상에서도 그 말 한마디로 그건 100% 아웃입니다. 어디 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힌트를 오늘 만약에 내년에 면접 보는데 미리 제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뭐 어떤 회사가 드린 게 있어요? 이제 M&A 부분에서는 삼성증권이 좀 유명하다고 들어서 아, 그래. 또 듣기로는 IB도 이제 회사가 중요해요. 팀이 중요하다고 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철거 하는 결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연 첫 직장을 어디로 택하느냐. 이게 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 첫 직장의 의미는 어떤 브랜드에 가느냐, 어떤 업종에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업을 받느냐,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큰 증권회사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과업을 맡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혐오하는 선배를 만나거나 그것도 운이에요. 진짜로. 네. 사실은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여의도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중소형 증권회사를 갔어요. 너무너무 실력 있는 프로페셔널 밑에 조수로 간 거예요. 네. 이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다 SNS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회사와 그 디비전 그 부서에 누가 있는지 대체로 다 나와요. 여러분들에 대한 레퓨테이션 체크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사의 레퓨테이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럭키한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긴 해요. 사실은. 뭐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희 압박 면접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선호 씨 그리고 권우찬 씨 아, 전 누군지 아시죠? 네, 인사부장 정프로입니다. 아이비 본부장 김동환입니다. 벌써 이렇게 웃는 애들이 이렇게 아, 건방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네. 앉은 자세가 좀 틀렸다. 아, 네. 이건 안 되지. 이건. 허리를 곧추 세우고 눈을 딱 마주치면 서로 불쾌할 수가 있잖아. 내가 쓰는 방법은 눈 바로 밑에 콧잔등을 벗어야 된다. 너무 눈 마주치면 약간 좀 아, 건강 불쾌할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권우찬 씨 그리고 유선호 씨, 우리 회사 왜 들어왔죠? 일단 지금 이 신광계 증권회사는 PB 쪽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PB가 됐을 때 제 역량을 필히 좀 펼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밑에 종이 좀 그만 보고 얘기하시고요. 우리 유선호 씨.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회사라는 점에서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뭐 가르치려고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뭘로 돈 벌 거예요, 두 분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운영했던 경험이라든가 네? 분석했던 능력을 제 어떤 영업의 무기로 써서 고객님들에게 어필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나 허락 받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나? 자, 제가 그럼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우찬 씨, 네. PB를 지원하잖아요. DLS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네, DLS는 최근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ELS랑 비슷한 상품인데 이제 뭐라고 일단 상품 채권 등의 금리 증권에서 한 번에 더 상품에 한 번 이제 DLS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투자가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만 들고 하나만 들고 이렇게 되면 여성이 많은 상품에 대해 이런 상품이 있다. DL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에 조건이 있는 상품들을 찾아서 상품을 이제 제작하는 제품을 찾아서 찾아서 유선호 씨, 지금 유가가 오늘 얼마예요 오늘?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허 이 사람. 에비타가 뭡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야. 그럼 이제 면접 끝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면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근데 우리 권우찬 씨 같은 경우에 DLS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것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나열식으로.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루뭉실하게 조심해야 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DLS라 하면 뭐의 약자고 뭐의 약자고 이거의 코 절대 길지 않게 그거가 자신이 없으면은 제가 준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가 만약에 ELS, JLS를 문의를 하셨을 때 네. 뭐 자본 유동화 증권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딱 간략하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확실치 않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DLS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몇 마디를 딱 하고 이게 제가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건 감점이거든. 그런 게 중요해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IB가 되려면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 53불 정도 수준이고요. 국회산 브렌트는 얼마?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확실한 데이터를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머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비타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IB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아까 같은 상황이 최악입니다.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무 말 없이 정막이 흐르면 안 돼요.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IB도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세일즈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프레젠테이션 기간에 유선호 씨 그러면 그 페어밸류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수습 안 되고 정막이 쫙 흐르는 비즈니스맨이다. 그건 아웃이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아주 간결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모른다라는 그 간결한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면접은 끝난 거예요. 현실은 더 가혹해요. 저희는 그냥 역할극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여의도의 면접이 다른 제조업체의 면접보다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 포지셔닝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네. 그리고 본인의 관심의 영역을 좀 내로우다운 해라. 그러니까 너무 브로드하게 하다 보면 이 면접을 아예 압박 면접을 이 통과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신경기를 듣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두 분 오늘 저희랑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제가 PB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그래도 많이 얻어간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특히 IB 같은 경우에는 일이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까 현직자분들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도 힘든데 그 뒷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이제 추천을 처음 받아서 이제 신간계를 듣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뭐 두 분 지금부터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신 거죠? 이제 그럼요. 예,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랑 머지않은 곳에서 일하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져 특집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좀 증권업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한번 좀 모셔봤고요. 이어진 시간으로 은행 그다음에 예. 보험 자산운용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누구를 모실 거냐 이 두 분 같은 면접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 자녀나 동생들 중에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페이지2 앱에 보시면 1대1 문의 아닌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지원하는 분야 또 성함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컨택을 드려서 네. 이 오늘 나오신 두 분 같은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또 청취해 주신 애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